오, 이번 달엔 이것도 원 플러스 원 행사하네. 오예 득템. 많이 쟁여놔야지. 어서오세요. CC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알바생분이 되게 친절하시네. 괜히 나까지 기분 좋아지네 해. 우엉 꿀젤리 새로 나왔나 보네. 요즘 유명하던데. 궁금하니까 한번 도전해봐야지. 야, 민초를 왜 먹냐? 그거 치약 만나서 이상하지 않음. 뭐 어때, 맛있기만 하고만 크크. 네가 맛을 모르는 거야. 흑, 나는 절대 이해 안 됨. 치약은 먹는 게 아니란다 친구야, 크크. 뭐 먹지? 이것도 맛있어 보이고 저것도 맛있어 보이고 고민되네. 엇? 알바생분 고생하시네. 계산도 하면서 틈틈이 진열도 하시느라 힘드시겠다. 와, 진열대 줄 맞춰서 깔끔하게 정리돼 있는 거 봐. 힐링된다. 이거 음료 맛 어때요? 이거 맛있어요? 도시락은 뭐가 맛있어요? 이거 튀김은 직접 튀기는 거예요? 맛있겠다. 아, 오늘은 도시락에 라면이 땡기네. 시간 아까우니까 미리 예약 구매해놓고 집 가는 길에 받아가야겠다. 야, 넌 맨날 그것만 먹냐? 질리지도 않냐? 이게 딱 내 취향인, 난 이게 좋아. 아, 마트까지 가기 귀찮은데 그냥 시유 가야겠다. 역시 집 앞 시유가 가깝고 편해서 좋다니깐. 야, 너 이거 먹어봤냐? 어, 그거 맛있잖아. 그렇긴 한데 이거 딸기 맛으로 출시하면 대박 날 것 같지 않냐? 글쎄, 잘 모르겠는데. 아니야, 내가 관계자였으면 이거 무조건 출시했다, 크크. 야, 너 그거 달고 살더니 최근엔 안 먹네. 아, 그거 말고 이제 이거에 빠진, 크크. 아, 이거 다 팔렸네. 아쉽다. 알바생한테 한번 물어봐. 재고 있을 수도 있어. 아, 이거 2 플러스 1 다 들고 가기 귀찮은데 너 하나 줄까? 그러지 말고 그거 포켓이 어플에다 보관하면 되잖아. 저기 이거 고생하시는데 드시고 하세요.